이번 주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시간에 이제 아마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투자론 이렇게 이어질 텐데 예습을 꼭좀 부탁드리고 매번 이제 문제 할 때마다 예습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시면 아, 틀림없이 틀리다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1번 문제 토지 정책을 보시게 되면요.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이걸 다시 주상 공록에 대한 네 가지로 도시 지역은 분류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관리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농림 지역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는 주상 공록에서 녹지 지역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리을 1번이 답이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22번을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토지 관련 제도가 물어봤을 때요. 여기서 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같은 2번 지문은 가끔씩 지문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답으로 유도한 적은 없어요. 그냥 맞는 지문으로 그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의 용도 지역 지구는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갈 목적으로 지정된다는 것의 표현으로도 가끔씩 써요. 그리고 토지 선매라는 것은요.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라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죠? 협의 매수를 해야 되더라. 예,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는 용어도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논리가 충돌이 돼 있을 때 그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고요. 적성 평가 안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23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요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거기 보시면은 개발 부담금 제도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가 명시가 돼 있고 그런데 4번에 보면 가격 공시 제도에서 개별 공시가 우리가 개 들어오면 무조건 시라고 그랬어요. 국장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예. 그래서 거기는 그 부분의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토지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25번을 가서 토지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용도 지역 지구제에 나와 있죠. 예. 토지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의 하나이다. 토지용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토지용 규제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죠. 그때 대표적인 수단이 용도 지역 지구제고요.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5번 지문에 용도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별도로 존재하는 지역인데 얘가 도시 지역으로 반영하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25번에서는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작년에만 이런 걸 인용한 게 아니라 오래전에도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지문으로 활용했던 선례가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6번에 보시게 되면요. 용도 지역 지구제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문제 푸실 때 예,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문제는 문제점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역지구제 실시는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지가 상승에 큰 차이가 생기겠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지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고요.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토지의 공급이 억제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범위를 넓게 지정을 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불법 개발이라든가, 그죠? 이런 부작용 등이 또 초래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과잉 지정을 하게 되면 위치별 토지의 특성을 달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게 되겠고, 특정한 용도로 지역 내, 지정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잉 보완하는 문제도 초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5번을 봤더니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문제점이 아니라 이건 긍정적인 기능이죠. 예,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면 문제를 읽다가 보면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물어보는 거를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뭐를 물어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지역지구제만 가지고는 도시성장 관리가 어려울 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쓰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자, 그리고 원래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절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도입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여기에서 틀린 거는 뭐가 되냐면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해소한다 그러면 틀리죠. 여기가 이 규제 지역이고요. 여기가 보전, 아, 여기가 개발 지역이라고 그러면 규제 지역에서 받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개발권을 발급해주고 이 개발권을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예, 우리 거래를 함으로써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지 이 손실을 여기 개발 지역에 소유권을 부여를 해서 이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러면 틀리단 얘기예요. 예, 시장 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제도다. 예,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거기 28번에 보시면요.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관한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 도시성장관리기법의 하나로 지역지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그리고 이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공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발급을 해주고 그 개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허용을 해줌으로써 시장 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은 다를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하고 비소유자 간의 문제는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 지역과 보전 지역이 있으면 여기에 토지 소유자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여기 토지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의 손실 문제까지는 취급하고 있지 않더라. 그런데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과밀이나 혼잡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개발 지역은요, 예, 규제에 의해서 5층 이상은 개발할 수가 없는데 개발권을 사들이면 그 이상의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과밀 개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지역지구제의 단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9번에 보시면요.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알아두시는 거는요. 환지 방식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토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 간접 형태에 대한 어떤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환지 방식을 보면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더라. 그게 2번이 잘못됐는데 그건 환지 방식이 아니고요. 그거는 공영 개발 수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2번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환지하고 수용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구별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의 갈등이라는 게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일정한 지역이 개발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하고 있을 때그 정례 토지 소유자는 앞으로 이 지역의 땅값 상승을 통한 개발 이익을 기대하고 있을 때 여기가 수용이 돼버리면 보상비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게끔 지급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네, 그 방식은 매수 방식 또는 수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0번에 보면 토진행 제도가 나오죠. 토진행 제도는 공공토지 비축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거. 예. 자, 그랬을 때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서 보유하는 제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토지은행 제도를 했을 때요. 아, 토지를 사서 비축하는 과정에서 이때 토지 선매 제도를 쓸수 있는 거죠. 토지 선매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협의 매수가 원칙이에요.
물론 수용도 할수 있지만, 예, 그래서 얘는 협의 매수에 대한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용 개발을 한다라는 거, 토지 수용 제도라는 것 있죠. 이 토지 수용 제도는 강제 수용이에요. 그죠?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는 토지 수용 방식이 더 크죠. 예, 그래서 5번에 보시면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토지 수용 제도가 이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31번에 보시면 토지 비축 제도가 다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되겠죠. 예. 자, 그랬었을 때, 거기 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준 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리 선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땅값 상승에 따른 보상비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강점이 될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이 비축된 토지 있죠? 예, 이거는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토지 주택공사에서. 여기서 토지은행 계정이라는 걸 두고요. 여기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얘기는요. 비축된 토지를 예, 각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보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죠. 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민간 임대주택에다가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을요, 공공 임대주택에를 공급하게 되면 50만 원만.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 지불해야 되는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다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해주는 거를 우리가 주거급여제도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주거급여법이 제정이 돼서 2016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를 보조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여기서 이제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토지주택공사가 자금을 조달하기에서는요, 토지수의 연계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예,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32번에서는 틀린 답이 5번이 되더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33번은 31회 때 나왔던 기출 문제죠. 거기 보시면은, 자,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금융지원 정책은 간접 개입 방식이죠. 예, 그럴 때 3번에 보시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PIR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전 시간에 해봤지만,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가계 주택 부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게 틀린 거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싸게 공급해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공급되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 예,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34번에 임대료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가 됐을 때, 예, 그러면 낮은 선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요, 먼저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죠? 공급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다는 얘기는 공급이 부족한, 그죠? 그리고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된다는 거. 요거 네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질적인 수준이 저하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된다는 게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3번에 주거이동이 활발하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렸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갖고 설명할 때요. 35번도 마찬가지죠.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걸 물어봤을 때 5번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이 되면 주거 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으니까 걔는 당연히 틀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질이 개선이 된다 그랬던 4번도 틀릴 거고요. 3번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예, 그랬을 때 2번에 보시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이 되면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이런 식의 구성에 의해서 원래 시장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하는 거죠. 5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임대료 통제가 맥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임대업자에게 줄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타당한 거는 1번이겠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이 되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급은 이제 줄어드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주택 관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35번에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예.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37번에 보시면 임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 표현한 걸 물어봤을 때 임대료 보조금은 보통 쿠폰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것으로는 주택 재화만 구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 그거는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절에 이제 보조금 같은 거 지급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지역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반면에 해당 지자체에서만 소비가 가능한 것도 있었단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쿠폰으로 지급이 될때 이거를 임대료 보조로만, 예, 이게 쓰도록, 임대료로만 사용하도록 사용처가 명시가 돼 있으면 그거로만 쓸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임대료 보조금을 쿠폰으로 지급하든 현금으로 지급하든 저소득층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예,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건 왜냐하면 쿠폰으로 받아도 소비여력이 늘어나고요. 현금으로 받아도 소비여력이 늘어나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장기 일반 민간인 임대주택은 10년이라는 기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5번에 보시면 소득보조 정책은 임차인의 주택 소비 측면에서 임대료 보조보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거기서 이게 소득보조는요, 이건 현금 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집세 보조 있죠? 임대료 보조를 우리가 집세 보조로 보셔도 되겠죠. 예, 이거는 집세로만 쓰게끔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용처가 명시가 돼 있는 경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는 과정에서는 임대료 보조가 더 낫다는 얘기고요. 예, 주택 소비를 증대하는 면에서 효용을 늘리는 면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게 낫더라 이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38번 문제가 이게 또 작년에 나온 건데요. 예, 우리가 38번에 보시면요. 공공주택특별법 있죠? 예, 여기에서는 영구임대. 그 다음에 국민임대. 그 다음에 행복주택. 그죠? 근데 이것은 2023년도부터 예,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래서 얘네는 10년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얘가 50년, 그 다음에 30년. 그쵸?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주면서 답은 이걸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문제상에서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고르라고 했을 때 공공지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모르는 사람은 야, 공공지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말고 뭐가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4번을 준 거죠. 근데 저희는 이거 강의해 드릴 때 이거 계속 이거는 강조를 했어요. 이론 안 나고 이 주택의 종류를 구별하는 게 요즘의 추세니까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별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케이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40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분양가 상한제가 주어져 있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쵸? 예.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요,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든 임대료 규제를 하든 간에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어들게 만들어주죠. 거기에 따른 무슨 수요가 초과 수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되는 주택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문제도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면 틀리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3번, 4번, 5번은 답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예,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하고 디귿이냐,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번 문제에 대한 그 부분하고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한다라면 틀리겠죠.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선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기억하고 이제 디귿에 대한 것들이 예,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으로 그냥 답을 정하시면 될 거고요. 예, 거기 우리가 3번에 보시게 되면 예, 거기 보면 리을 그 다음에 3번 디귿 이렇게 되는데 여기 3번이 앞으로 나와야겠죠. 예, 그래서 예, 그런 표현에 대한 거를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문제상에서 뭔가 이런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는 정오표를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예, 그걸 가지고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예, 분양가 상한제는 3번 지문에 나와 있죠.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대표적인 거죠. 공급을 위축시키고 질을 하락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41번에 보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지역에서 예,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예, 역시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예,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43번에 주택공급제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별하는 개념인데요. 요거는 단순하게 선분양은 공급자 위주의 제도고요. 후분양은 수요자 위주의 제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선분양은 공급자 위주의 제도, 후분양은 수요자 위주의 제도죠. 근데 43번의 1번을 보시면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한다. 그거는 후분양이 아니라 그건 선분양 제도죠. 예, 선분양. 예, 그래서 선분양 제도를 도입하면요. 준공 전에 분양 대금의 유입으로 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 수익성이 악화되잖아요. 그거를 보전해줄 목적으로 허용한 게 선분양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뒤로 넘어가시면 조세 정책이라고 돼 있어요. 이 조세 정책에서요, 지난 5년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게 조세 분류예요. 조세 분류 중에서도 예,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처분 단계 양도에 관련된 거.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을 때요. 원래는 이제 보유세를 기준으로 낸 거죠. 국세가 종부세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재산세가 지방세가 되는 관계에서 출발이 됐던 게 조금씩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예, 그거는 국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를 기준으로. 예, 그래서 44번 문제가 작년에 나온 거죠. 양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이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상속세하고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한다면 틀리죠. 이게 상속하고요. 증여세 있죠. 예, 요거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데 여기 있는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여세하고 종부세는 보유 단계에 부과한다고 했을 때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하니까 그래서 답은 예, 2번에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44번은 답이 2번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하나만 나왔나?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45번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일단 답은 5번이 돼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얘네는 지방세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가 지방세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2번 지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그게 양도세의 동결 효과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46번에 봤더니요, 조세 유형 중에서 보유과세를 모두 고르라 그러면, 이거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자연스럽게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유형의 문제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47번에 보시면, 이것도 31회 때 나왔잖아요. 그럼 조세 정책을 물어봤을 때, 당연히 여기서, 자, 재산세는 5번에 지방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종부세는 국세로서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개념이고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답은 5번이 되는데, 여기서도 지문상에서 보시면 3번에 양도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료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걸 보유기간이 길게 가져갈 수 있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양도세의 동결 효과는 기억을 꼭 해달라는 거예요. 용어상에서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할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8번에 보시면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예, 거기 보시면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요,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가 오히려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 4번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다시 나오죠.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해서 주택의 매각을 뒤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48번에서는 답이 5번이에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0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모든 조세는 토지 소유자, 공급자가 다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때 있죠. 이 상태에서 시장 가격이 1,000원일 때, 만약에 토지 소유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되면, 토지 소유자는 이 세금을 소유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공급이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공급자가 1,000원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다 본인이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액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5번이 답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을 때, 자, 거기 3번에 보시면,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 동결 효과가 발생해서 공급이 줄어요. 그럼 지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한다.
이렇게도 틀리게 인용이 된 적이 있으니까 항상 그 표현은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2번에 가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게 있어요.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토지세 하나만 부과하자. 이걸로도 정부의 재정 수입은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한 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논리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49번의 답은 예, 3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는요, 예, 우리가 비슷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51번에도 똑같아요.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 1번에 보시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지문에서는요, 우리가 탄소 비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51번에서 3번에 탄소 비대는 기억하시나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고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래요. 그럼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비탄력적인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탄소 비대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53번에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에 대해서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누구의 부담이?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고요. 2번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니까 수요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 조세가 부과가 되면 가격 상승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그로 인한 생산자 잉여도 세수입이 감소하게 되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해서 생기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5번 지문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3번에는 5번 지문이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건 우리가 경제할 때 한번 설명한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할 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책론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봤고 다음 주에는 정책에 관한 이제 빈출 지문을 가지고 또 정책을 배웠던 거를 복습을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복습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투자론으로 이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매주 당부드리지만 예습은 꼭 좀 부탁드린다는 거죠. 예, 자, 한 주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